이번 에피소드는 behavioral tree 관점에서 우리의 워크플로우 이전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그 자연어로 돼 있던 형태를 기호 형식으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현재 버전 0.1로 돼 있잖아요. 이걸 1.0까지 앞으로 10번을 더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거의 2, 3일에 한 번 혹은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마지막에 버전 1.0으로 하게 되면 완전한 우리의 설계도가 도출될 겁니다. 물론 이걸 업데이트하면서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이 상황에서 기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호가 총 한 10종류 정도의 기호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오늘 세 종류의 기호를 살펴봅니다. 이런 형태의 기호가 있고 그리고 이 물음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죠. 요 기호들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대략 한 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 다이어그램 도표를 이용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현재 인천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은 리눅스 머신입니다. 리눅스를 표시를 해뒀죠. 그리고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홍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누가 있나요? 뭐 펭수가 있다고 할까요? 펭수 있고 그 펭수 뒤에도 또 다른 누군가 있죠.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줄줄이 이어지고 뒤에도 또 줄줄이 이어지고 이런 구조.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자, 이용자, 공항의 이용자가 공항으로 진입을 하고 하는 과정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홍길동과 인천공항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발생하는 것이 핸드세이크. 이 핸드세이크는 업계 표준 용어입니다. 두 오브젝트가 만났을 때, 두 독립된 인디펜던트한 프로세스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서로 간의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는 신뢰성을 검증하는 거죠. 그렇죠? 상호 검증 절차입니다. 얘가 인천공항이 맞는지, 홍길동은 얘가 인천공항이 맞는지 보고, 인천공항은 얘가 홍길동이 맞는지를 보는 것이 핸드세이크이고, 이때 홍길동은 이 티켓을 전달합니다. 이때 이 티켓은 여행사나 항공사가 발행한 거예요. 항공사 발행한 티켓을 인천공항에 전달을 하죠. 제시라면은 그런 다음에 인천공항이 이 항공사가 발행한 이 티켓을 보고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핸드세이크가 끝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 인천공항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머신이 하는 과정은 스폰을 해요. 스폰이라고 하는 것은 엘릭스를 공부를 하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독립된 프로세스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컨커런시 개념입니다. 컨커런시죠. 병렬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가 3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병렬, 패러럴 컴퓨팅의 의미입니다. 컨커런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 기호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등장하게 되면 홍길동에 대응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dependent process for 홍길동. 그죠? 그게 요 기호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어싱크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싱크 역시도 기호의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과정이 어싱크 프로세스를 진행한단 말입니다. 싱크로너스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이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은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니까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프로세스가 여기서 나중에 여기서 또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그때 요 무렵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홍길동이 진입하게 되면 홍길동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하나 어싱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스폰을 시키죠. 스폰을 시키고 그로 홍길동은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펭수가 등장하죠. 펭수가 등장하면 펭수에게 또 마찬가지 어싱크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질 않아요. 지금의 어떤 공항에서는 앞사람이
할 때까지 뒷사람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통과해요. 바로바로 통과하고 홍길동이 걸음을 몇 발짝 옮기기 전에 홍길동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끝이 나서 리턴데스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어싱크 방식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그럼 홍길동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동작, 그러니까 공항에 홍길동이 태어나서 공항이란 곳을 처음 와봤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렇다. 아, 홍길동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항을 왔습니다. 때 이 경우 이걸 이제 실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 경우를 실행하게 돼요. 어쨌거나 처음 온 경우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원래 이 behavior tree는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쭈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보기가 좀 상그러울 것 같아서 수직으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요거는 원래 behavior tree의 기술 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orridor A, 복도입니다. 복도 A고, 그리고 no라고 하면은 corridor B. 입니다. 그죠? 크리들 B. 여기가 크리들 그러니까 복도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두 복도로 나눠지는 겁니다. 처음 왔다 그러면은 일단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홍길동의 얼굴과 체형, 팔, 다리, 어깨, 머리, 허리의 비중이죠. 비율. 그리고 워킹은 별도의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워킹, 이것도 머신러닝이에요. 사람의 걸음걸이도 동적인데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고유한 패턴이 있어요. 사람마다. 걸음걸이만 보고도 저 사람이 누군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워킹 레코니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 머신러닝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 이 카메라로 측정을 하죠. 이 카메라 모듈을 제어하는 것은 러스트로 코딩을 합니다. C 언어나 러스트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러스트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러스트로 합니다. 물론 C 언어가 더 간편하죠. C 언어가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만 하고 말 거라 그러면 C 언어로 하겠지만은 이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러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러스트로 하게 되면 C 언어로 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더 높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자, 카메라로서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스케일은 저울이에요. 저울을 통해서 체중을 입력을 받고 다 여기 있는 건 다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로 코딩을 해야 돼요. 하드웨어 그리고 핑거프린트 지문도 측정하고 팜프린트 손바닥이죠. 손바닥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핏줄 혈관의 그겁니다. 그래. shape of hand 손의 형태죠. 그렇죠? 그리고 블라드 베슬이라 그러나요?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혈관의 형태 등등을 측정하는 것이 팜 프린트입니다. 팜 프린트라고 그다음에 푸트 프린트도 있어요. 발바닥의 문양입니다. 그죠? 신발을 벗고 발바닥의 형태 찍고 아이리스는 홍채고 보이스는 승문이죠. 요 과정을 처음 왔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항이란 곳을 왔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 시스템을 굳이 공항에만 적용을 하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만약 이게 잘 동작한다 그러면은 뭐 관공서에도 적용할 수 있죠. 관공서 출입 혹은 아파트 출입 혹은 뭐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혹은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데 이걸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공항만을 산정하고 있으니까 공항에 처음 왔을 때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다른 일련의 신원 인증 인식 그런 시설에 적용이 된다면은 만약 지하철을 생전 처음 탔다 그때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은 공항을 이용할 때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한 번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평생 단 한 번. 한 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 한 번 측정하면 됩니다. 그럼 평생에 단 한 번, 그럼 세 살 때 측정을 했다. 세 살 때 측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측정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지속적으로 갱신해요. 근데 갱신할 때는 변화하는 정보만 갱신을 하지 변화하지 않는 것은 갱신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지 또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공항이니까 이 세상에는 공항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관공서도 없고 시청도 없고 법원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공항밖에 없다 그럴 때 공항을 처음 이용할 때 이 과정을 거치고 그렇지 않고 공항 처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노가 되겠죠. 노가 되면은 여기로 오게 되죠. 여기 이 브랜치로 오는데 이 브랜치는 다시 또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 하니까 공항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항을 빠져나가는 상황이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시애틀로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인천공항이 진입공항이고 시애틀은 빠져나가는 공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입하는 공항인지 아니면은 도착지 공항인지 출발지 공항인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출발지 공항 그래 디파처라고 할게요. 디파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출발하는 건지 아니면 어라이벌인지 예스면은 디파처죠. 아니면은 어라이벌이죠. 디파처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이전에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잖아요. 거친 사람이면은 이번에는 요것만 측정을 합니다. 페이스나 바디 쉐이프나 워킹과 하이트 그죠. 그리고 웨이트 요 두 가지만 측정을 하죠. 요 두 가지만 측정하니까 이전에 있던 요 데이터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데이터가 이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발생합니다. 업데이트예요. 요 업데이트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우리한테 익숙한 OP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와는 좀 다릅니다.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요거는 좀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이기도 하고 블록체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면은 펑셔널하고 and 크립토그래피 블록체인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지금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죠. 이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었고 어쨌거나 그다음에 additional measure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additional measure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정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이 들 수가 있죠. 체중이 갑자기 10kg가 늘었다. 키가 5cm가 컸다. 그러면은 이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측정을 합니다. 추가적인 측정에서 핑크프린트나 지문이나 홍채문이나 다시 측정하게 되고 역시 여기서도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평생에 단 한 번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3살 때 측정을 했다. 그죠? 3살 때 측정했는데 그 다음에 5살, 6살 때는 키가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몸무게도 더 늘어났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갱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갱신됩니다. 이게 갱신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정보가.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과정을 다 생략을 하죠. 다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공항을 이용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죠. 어쨌거나 그래서 티켓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티켓이 KIS에서 발급한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민국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민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출입국 관리소라고 그러죠.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한 티켓인데 이 출입국 관리소가 발급한 티켓은 어떤 티켓이냐 하니까 홍길동이 공항에 들었을 때 항공사가 발행한 티켓을 공항에 제출하잖아요. 그죠? 제출하면 이 공항이 이 접수한 이 티켓 그죠? 이 티켓, 항공사 이 티켓과 그리고 한국의 이민국이 출입국 관리소가 서명을 해서 새로운 티켓을 만들어냅니다. 그 KIS 티켓이라고 표현해요. 이 KIS 티켓을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하니까 도착하는 공항에 전달합니다. 여기로. 그죠? 디파츠 공항. 그러니까 여기서 어라이벌 공항이죠. 어라이벌 공항입니다. 요거는 요 부분은 빼서 나중에 다른 데다 좀 붙여야 돼요. 그래서 arrival입니다. arrival. 너는 arrival. 도착지 공항이죠. 또 도착지 공항에 요 홍길동의 그 KIS 티켓, 전자 티켓을 보냈는데 여기에 홍길동에 관한 일련의 정보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뭐가 추가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따로 상세하게 버전 2에서 버전 0.2, 0.3 요 도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이거로 끝이 아니라 GPS 정보가 여기서
전달이 돼요. GPS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은 지금 홍길동에 있는 곳의 GPS 위도 경도 좌표가 이 시점부터 트래킹을 시작을 합니다. 트래킹을 시작해서 이 사람이 홍길동이 도착지 고정항을 빠져나가서 여행지로 고잉아웃, 목적지 밖으로 고잉아웃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갈 때까지 이 홍길동의 위치가 추적이 됩니다. GPS 트래킹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GPS 트래킹이 진행이 되고 티켓 딜리버리, 전자 KIS 티켓이죠.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행한 티켓입니다. 과 GPS 정보가 도착지 공항으로 전달되죠. 그러면은 도착지 공항은 언제 어떤 비행편으로 누가 도착할 거라는 것을 사진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분 확인은 이걸로 간단히 끝날 수가 있죠. 얼굴과 그리고 체형과 워킹과 하이트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죠? 그럼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인비지블을 한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인비지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 하더라도 복도나 천장에 설치되어진 아주 작은 카메라로 도착하는 승객들이 저 멀리서 무리 지어서 10명, 20명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개인을 식별해서 그 사람 개개인의 신체 정보를 통해서 누가 도착했고 누가 빠졌는지를 즉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착지 공항의 이미그레이션 스테이션은 한국인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 뱅글뱅글 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도는 과정이 홍길동이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으면 홍길동 프로세스는 끝나는 겁니다. 인디펜던트 프로세스 오브 홍길동은 킬, 셧다운 되는 거예요. 셧다운 되고 이건 다시 언제 또다시 시작을 하나요? 홍길동이 다른 곳에 들어갈 때 또다시 이 프로세스가 시작을 됩니다. 이때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공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지하철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관공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합니다.